마지막 저녁 식사의 픽은 여름밤 열대야를 한 방에 날려줄 시원한 물에 해줄 때야만한 대응 접시에 회가 한가득 역대급 비주얼 맛도 엄지척 야무지게 쌈싸 먹으면 핵불맛 완성 바다 내용 가득한 거제도의 향토 음식 성게 비빔밥 멍게 비빔밥 놓치지 마세요 아우 야 이거 봐 여기 진짜 기가 막히구만 야 뷰가 좋네요 자 너무 좋죠 예. 진짜 뷰 맛집, 좋죠. 뷰 맛집. 예. 자, 그래서 오늘 5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참 여러분의 불편함 없이 자러 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배불리 먹었어. 이게 마지막 코스입니다. 얼마 남았어요, 지금? 지금 뭐 괜찮아요? 부족함 없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과감하게 대짜 하나, 중짜 하나 바로 시키고요. 아, 그게, 저게 돼? 10만 원인데 좋게 하면? 아직 이제 스페셜 중짜 대짜를 하나 시키고 저기 비빔밥 종류만 하나 고르세요. 네. 비빔밥. 자, 주문 받을게요. 저기 스페셜 중짜 하나, 대짜 하나 주시고 성게 비빔밥, 멍게 비빔밥 하나씩 네, 맛보라고, 네, 맛보라고 네. 이 밥을 반을 사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반을 사리로 바꿔주시고요 네. 나 맥주도 먹고 싶은데 네? 맥주요? 좋다. 맥주. 물에 맥주 먹어야 돼. 아, 좋네. 풍경까지 왔는데. 일단은 이제 음식이 나오는 거를 보고, 네, 그때 또 기분에 따라 제가 아까도 뭐 사이다도 시켜드렸다시피. 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오늘 이제 저 녹화도 잘 마무리가 됐고, 간단하게 그 맥주 한잔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소윤 씨랑 우리가 지금 좀 더 친해져야 되는데, 네. 맥주 한잔 하는데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문제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만 제가 맥주 한 병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얘기 끝에 제가 좀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명수 형이 사는 것처럼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맥주를 사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적인 자리고요. 제가 맥주를 사게 분위기를 잡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주 마듭하게 잡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맞추시는 분이 이제 맥주와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고 나중에 이제 소윤 씨가 정답을 한번 네. 해주세요. 소윤 씨가 남편한테 듣고 행복했던 말. 아... 가장 이 말 듣고 너무 행복했어. 그 얘기가 요새 안 나올 수도 있고 나 이 얘기 듣고 막 눈물 나. 아, 소윤 그 얘기예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아. 아니. 너는? 너든.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먹잇감을 줬어. 아, 어렵다, 근데. 계속 말리지 말고 저는 얘기를 하라고. 재밌다. 저는 얘기를 하라고. 아니,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행복할까? 사랑하는 남자한테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말. 결혼 후다. 결혼 후고 그래도 나는 아직 여자고. 아. 야, 이건 다 줬다 힌트를. 아, 그러면 그거지.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래? 요것도 좋긴 한데. 제가 이거 참 이런 문제를 제가 맞춘다는 게 정말 너무 쉬운 거예요. 좀 맞춰 주세요. 맞춰야 되는데. 당신을 사랑해. 난 맞춰야 되는데. 당신을 사랑해. 더 사랑했잖아.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땡! 그렇지. 완전 땡, 완전 실망. 난 아직 여자고. 아니, 기억 없어. 여자잖아. 아, 정답. 어? 왜? 널 만나서 참 다행이야. 아니, 내년엔 너가 되겠다. 어? 맞았어. 아, 이거요? 어, 뭐야, 그거야? 이게 뭐야? 단순하다. 나 진짜 급 단순해서 얘 신랑이 너는 예뻐. 아직도 예뻐. 이 말이 너무 좋아. 아, 나 진짜로 저 배우고 예쁜데 그 얘기 또 듣고 싶어요? 신랑한테만. 다른 거죠. 아니, 이렇게 가끔 이제 어우 이쁘다, 어우 이뻐 이뻐 하고 그냥 저는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되게 좋은 겨? 네, 제가 집에서 애들 둘 보고 있을 때는 사실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빠 뭐 추리닝 입고 뭐 막 늘어난 거 입고 그렇지, 머리도 그렇지. 막 못 감고 막 이렇게 있어도 어 자기는 이래도 예뻐 이렇게 얘기 듣고 완전 그때는 기분이 뭐 아니 근데 결혼해서 이제 애기 막 힘들게 하고 막 애기 씻기고 나면은 막 온몸 다 젖고 막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이쁠 때 있어요 진짜 왜냐면 섹시하지 아 그럼 아유 막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이게 막 꾸미는 말보다 단순한데 아, 아름다운 말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덜 꾸며야겠어요. 아, 재밌다. 와. 네. 왔다. 감사합니다.
이거야. 배드로운다. 이게 대짜야? 와, 근데 양이 진짜 어마무시하다. 전복, 문어, 소라, 해삼, 멍게, 새꼬시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몇 자 보이게 몇 자? 와, 이게 뭐야? 진짜 맛있어요. 오, 넣었다. 이게 뭐예요? 물의 육수다, 물의 육수. 양념 육수. 와, 이거 뭐 또 이거. 물회를 이렇게 주는 데 처음 봤어. 와. 소면, 소면. 소면. 야 진짜 저 시청자 여러분 여기 오셔야 되겠네요. 야 진짜 평생 이거 처음 봤네 난. 야 이거. 와. 야 이건 기가 막히네 정말. 대박이다. 자 스페셜을 제가 찾는 대로 가겠습니다. 네. 전복 껍질을 드러내시고 그거로 비비셔가지고 깜을 먼저 싸드시고 3분의 1이나 반 정도 남았을 때 육수를 넣고 사리를 넣고 비벼 드시면 돼요. 한번 비벼보세요.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쌈을 싸먹으라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히다. 야, 와우. 쌈 싸먹으라고요 그럼? 야, 이거 대박인데. 마늘 하나 올리고. 야, 이게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저는 그날 녹화하고 잠을 못 잤어요. 이 집 미어 터져가지고 사장님이 힘들어서 안 하면 어떡하나. 나중에. 맛있어요? 마늘 하나 올리고 고추 하나 올려서 야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않아? 맞아. 물을 안 넣은 물에는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맛이 제대로 다 느껴지는 것 같아. 난 그리고 쌈 싸먹는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쌈 싸먹는 거 물회로 나오는 녀석들이 그걸 안 넣고 하다 보면 좀 약간 좀 간이 셀 수도 있는데 쌈을 싸서 먹으니까 그 야채랑 함께 그게 완전 중화되고 딱 알맞는 뭐 간이 됐다고 그럴까요? 간이 셌을 수도 있었던 거를 확 잡아주는 그런 느낌. 이거 이제 이거 넣으면 되는 건가요? 3분의 1 남았으면? 야 대박이다 이거. 아 이거 이런 레시피는 처음 봤는데 근데. 우와. 살이 이제 넣어서 마지막에 먹는 게 하이라이트니까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야, 드셔보세요. 저희가 7시 40분 시간대는 어린이들도 많이 먹거든요. 비빔국수인데 너무 시원하고 안에 야채보다 해산물이 많아요. 해산물이 더 많아. 감사합니다. 완전 시원해. 와. 물에 진짜 시원하다. 미쳐 모르겠다 이거 정말. 물회는 여기가 1등이다. 와. 자극적인 맛이 하나도 없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분해 맛있지? 와. 지금까지 먹어본 물회 중 1등이지? 1등. 진짜 1등이야. 이런 레시피로 서울에서 안 팔까? 양념장이 이게 비법이 있는 것 같아. 아, 맛있네. 근데 보통은 저 육수에 초고추장이나 뭐 사이다 뭐 이렇게 뭐 설탕이는 넣는데 여기는 그 매실로 좀 짭짤하게 약간 이게 짭짤하면서 쏘는 이 맛이 매실 맛이구나. 뭔가 다르다 했어. 자극적이잖아. 절대. 이제 원래 이제 국수를 다 드시면은 여기다 밥을 또 말아 먹으면 그 밥 아래 고들고들한 맛 있죠. 아, 여기다 밥을 또 밥을 말아요? 오, 맛있겠다. 저희 아버지가 저기 물에 밥을 많이 말아 드시거든요. 그때는 제가 굳이 저렇게 밥을 말아 먹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밥알이 꼬들꼬들해지면서 그 맛이 참 식감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식감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식감 싸움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식감에서 두세 개의 요리를 한꺼번에 먹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워보세요. 아,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먹어봐. 아유, 기분 좋다. 예전대로 본인이 하는 맛. 야, 밥은 또 다른 느낌이네, 진짜. 좋아. 야. 야, 이거, 이거. 이 맛을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네, 이게. 그러니까 100점을 준다는 거야, 100점. 나는 100점 줘.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완전 보양식이다, 이거. 최고다, 최고. 여름에 이거 먹으러 오면 진짜 난리 나겠다. 안 먹으면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야.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냐, 근데. 와. 저는 오늘 뭐 제가 겸손한 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설계를 잘한 게 아니라 통영과 거제가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알아. 잠시만요. 알아가 왜 나온 거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거 봐. 밥까지 말하고. 야, 국내 여행이 짱이다, 국내 여행이 짱이다. 저 평가 한번 하시죠, 예. 이번 여기 물의 식당만 평가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아, 올 초록색. 아, 올 초. 쌍따봉? 오. 이거는 뭐 어떻게 쌍따봉, 쌍따봉. 이거 못 이겨. 이거 잘하시면 안 돼, 이거는. 내일 부산 걱정된다. 부산이? 그죠? 내일 그냥 오늘 먹은 거를 싹 잊고 네.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아, 네. 어차피 또 하루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잖아요. 다른 걸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저는 기대할게요. 아, 저는 음식으로도 저는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저기 아는데 이걸 먹는데? 아니, 물에 100점을 맞았는데도 아, 이긴다고? 102점까지 갈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네.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는 내일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 예. 기대합니다.